뉴욕 양키스에게 월드시리즈 우승을 10번이나 안겨준 전설적인 포수 요기베라. 우리에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명언을 남긴 사람으로 유명하다. 요기베라는 야구 철학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화려한 언변의 소유자였다. 그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결국 목적지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도 남겼다. 이 말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개인에게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다. 많은 기업들이 저마다의 지향점을 갖고 목표를 세운다. 업계 1등을 향해 달리는 기업, 탄탄한 기본을 중시하는 기업, 사업 영역을 점차 넓혀가는 기업. 하지만 아무리 경영자가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도 기업의 구성원들이 그 목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업은 쉽게 성장하기 어렵다. 그래서 최근 떠오른 것 중 하나가 조직 문화다. 하지만 조직 문화는 매출과 영업이익처럼 눈에 보이는 실적이 아니기에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또 이를 만들기 위한 시도는 경영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쉽다. 하지만 조직 문화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그렇다 라고 말한다.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최근 9년간 글로벌 기업들을 조사했는데 좋은 조직 문화를 가진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성과가 3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성과를 이끄는 조직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조직 문화를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 유명한 구글. 1998년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구글 창업 이후 이듬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언제 어디서나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두 창업자는 열정적인 기업가 정신과 비전이 있었다. 부족한 것은 경영 경험 뿐이었다. 구글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혹은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 결정을 내리고 팀을 조직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이를 위해 세계적 벤처 투자 기업 클라이너 퍼킨스 회장 존 도어로부터 경영 시스템인 OKR을 받아들인다. 이후 구글은 OKR을 바탕으로 지메일, 크롬, 유튜브 등 내놓는 서비스마다 전 세계 사용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오늘날 시가총액 600조 기업으로 성장했다. 구글을 글로벌 기업으로 만든 OKR은 목표와 핵심 결과의 약자로서 조직 전체가 동일한 사안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경영 도구다. 먼저 OKR의 O인 목표 설정은 다름 아닌 성취해야 할 대상이다. 그리고 KR, 핵심 결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무엇보다 측정과 검증이 가능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분기 말에 핵심 결과를 달성했는지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예를 들어 한 미식축구팀의 감독의 목표가 구단주에게 돈을 벌어다 주기라면 이에 따른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슈퍼볼 우승. 둘째, 홈경기 관중석을 90% 넘게 채우기. 이처럼 OKR로 마련한 조직의 목표와 핵심 결과가 분기 단위로 그치지 않고 꾸준히 운영되기 위해선 바로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도와주는 것으로 CFR이 있다. C는 대화. 관리자와 직원이 성과 향상을 위해 진행하는 솔직하고 다양한 의견 교환. F는 피드백. 발전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잡기 위해 이루어지는 구성원들 간의 양방향 혹은 네트워크 형태의 의사소통. R은 인정. 모든 형태의 기여에 대한 인식과 보상을 말한다. 앞에서 언급한 미식축구팀 운영을 예로 들어보자. 목표는 골대이고 핵심 결과는 야드라인이다. 감독과 선수는 승리를 위해 협력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CFR은 매 경기마다 선수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모든 교류를 말한다. 가령 월요일 경기 영상 시청, 주중회의, 경기 전 작전회의, 골 세레머니가 CFR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조직이 세운 목표와 핵심 결과를 토대로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으로 PDCA 사이클이 있다. 실행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착실히 업무를 수행한 후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경영 도구다. 다시 말해 기업의 성과관리 도구 OKR부터 이를 뒷받침해주는 CFR,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PDCA 사이클까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한 전략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기업의 목표를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직원들은 회사의 목표에 따라 자신들의 업무 목표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개선해 간다면 이는 곧 기업의 실질적 성과로 연결된다. 실제로 이러한 전략 소통 시스템을 구축한 국내의 한 제조업체는 시스템 도입 이후 영업이익이 8배나 증가했다. 이젠 많은 기업들이 내부 경쟁과 상대평가 대신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자율적으로 협력해서 도전적으로 일을 하고 조직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기업의 사명을 실현할 목표를 세우고 이에 따른 우선순위 과제에 집중하고 직원들과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대화와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또다시 10배의 성과에 도전하는 민첩하고 혁신적인 문화를 만드는 것. 더 이상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만의 일이 아니다. 책 원칙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 CEO인 레이 달리오가 사업 초창기부터 평생 써온 데일리 리포트처럼 전략 소통 시스템은 기업의 데일리 리포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많은 CEO와 경영자, 중간관리자들이 전략 소통 시스템을 통해서 직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이끌어내 조직의 성과와 연결시키고 지속가능한 성과관리로 위대한 기업에 힘찬 첫발을 내딛길 바란다.